자, 33쪽 24번. 이제 실전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나도 여러분만 할 때 영어 공부하면서 겪었던 경험이고, 여러분도 요즘 공부를 하면서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 중에 이제 문법 파트가 내가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 이론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뭐 예를 들면 여러 번 표현으로 하면 띄었다 이거요. 한 번, 뭐 두 번. 문제만 보면 자꾸 틀리는 이유는, 어떤 문제 유형이든 무엇을 묻는지를 간파를 해야 돼요. 이 출제자가 왜 빈칸을 쳐놨고, 왜 밑줄을 치고, 왜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고, 이런 거를 냈을 때 모든 문법을 다 적용하려고 하니까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 풀고 해설 보면 또 알고. 그거를 빨리 오차 범위를 줄여야 됩니다. 24번. 1번 밑줄 쳤을 때 웬으로 시작한다 이거지. 웬 동그라미. 칼리즈 옆에 콤마 형광펜. 어떤 접속사가 100% 절대적인 건 아닌데 콤마를 찍어줬다는 얘기는 부사절이란 얘기예요. 그럼 왜는 여지없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입니다.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 안에서는 will 못 씁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will 빼고 graduate을 현재형 3인칭 단수로 가야 되는 거예요. graduate is. 25번. unsuccessfully 손으로 가려보면 앞에 tried 나오고 뒤에 to decide 나오니까 아무 이상 없는 거라고. 부사절이니까 상관없다고요. to whom 좀 이따 보기로 하고 was belonged 3번이 답입니다. 내가 혀까지 굴려가면서 오로지 절대 안 된다 그랬지. 자동사로만 쓰이는 애는 수동태가. 그래서 3번에는 was를 빼야 됩니다. 그러면 2번에 to whom이 된 이유는 belonged에 있던 to가 의문사 앞으로 가고, 그래서 to는 전치사니까 의문사 사람을 나타내는 목적격 whom을 쓴 거고요. 4번의 they는요, 나는 이런 거를 이제 출제를 하고 싶은데 또 내면 they 같은 경우 수일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수일치는 동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명사까지 수일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주절의 주어 데이란 말이야.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위에 있는 더 폴리스를 가리키는 거야. 폴리스형 군집명사 사회 일정 계층을 나타내는데 항상 더랑 같이 다니고 복수형을 취하진 않지만 복수 취급하는 거라고요. 더 폴리스는. 그래서 4번 데이로 받은 거 맞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 나중에 영작을 위해서 1번에 unsuccessfully가 이렇게 나와요. 앞에 try to 부정사 나오고, 그러면 해석할 때 야, 그 차 누구 거냐? 이거를 판단하려고 시도를 했단 얘기지. try to 경찰들이.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게 시도를 했다. 말이 이상하지. 누구 차인지 알아보려고 했으나 허사였다 이런 거지. 그래서 try unsuccessfully to 부정사 나오면 우리말로 옮기면 뭐뭐 하려 했으나 허사였다 이런 거야. 뭐뭐 하려 했으나 허사였다. 그래서 거기서 unsuccessfully를 두 단어로 바꾸면 얘입니다. 이거 잘 나와요. 영작. 여기 보세요. 여기 보라고. 인베인도 부사입니다. 그래서 unsuccessfully랑 같은 말이 인베인이라고 허사였다. 그러면. 자, 26번. as 접속사인데 a child 명사만 왔다고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분사구문에서 being은 생략 가능하고요. 분사구문의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접속사를 쓸 수 있어요. 결론 그 as하고 a child 사이에는 he was가 생략된 거예요. 어렸을 적 내 친구 하나 답 3번이겠네요. 사람이 주어일 때는 be used to 부정사 못 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think는 동사 원형으로 했으니까
맨 처음 줄 때 시간을 과거로 줬으니까 was만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상태나 규칙적 습관을 나타내는 used 원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아주 세부적인 문법을 한번 물어봤는데 Where is your handbag? I was startled. 2번이 답인데요. Startled은 이제 surprise랑 같은 말인데 감정, 심리동사입니다. 그러면 모양이 was startled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수동태는 행위자가 나오면 거의 by를 쓰는데 감정,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수동은 행위자가 아니지. 어떤 상황을 나타내죠. 그래서 놀람을 나타내는 수동에서는 다 S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for를 S로 바꿔야 됩니다. 놀람을 나타내는 감정 심리 동사의 수동은 at이라고. 거기서 문법 더 중요한 건 그거죠. 감정 심리 상태 동사는 사람일 때는 ed, 사물일 때는 ing 쓴다는 거. 그러나 가끔은 세부적인 문법을 특히 경찰직 같은 경우 3월달에 전치사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런 건 한 번쯤 신경을 써봐야 될 거야. 28번은 그거의 연장선이거든요. is known 수동태인데요. 저 오른쪽에 as well as 형광펜. as well as 뒤에 for 삼각형. 1번에 known 뒤에 to 삼각형. 이제 설명 드릴게요, 이건. 대개 이제 수동태가 나오면 금방도 얘기했지만 행위자를 나타내면 by를 많이 쓴다고. 그러면 그건 중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그런데 특이한 애들이 많다고. 그 중에 하나가 be known 표현인데 지금 to가 보이고 as well as 앞뒤 구조 같으니까 for 이렇게 두 개가 걸려있대 이거야. 이게 맞느냐 이거지. 이게 세부적인 전치사를 묻는 거예요. 니네 의미 좀 알아? 이런 거라고. 그럼 by 나왔다고? 행위자 아니에요. 자, 이 네 개가 be known 뒤엔 올 수 있는데 각기 뜻이 다릅니다. 투가 나오면 대상이요, 대상.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요. 포를 쓰면 특징이나 이유가 나와서 뭐뭐로 유명하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둘이 만나 확인해 볼까요? 빌 와터슨이라는 사람 educating student as well as로 가는 거 뒤에 학생들에게 외국어 구사 능력에 있어서 능률성을 갖게 해주도록 권장한 걸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교수 학습 방법을 개발한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 말이 안 됩니다. 틀렸다고. 투는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야. 그러면 그 주어가 교수 학습 방법을 개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거지. 자기랑 동일 자격이죠. 요거 쓰는 게 여기. as로 바꾸라고. 투가 아니라 as로 쓰는 거야. 동등 자격, 뭐뭐로서 알려지다 이런 걸. by는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면 as하고 for는 나왔으니까 예문이 to가 어느 경우에 쓰이는지 잠깐 예문을 보면 뭐 이런 거죠. 탐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by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판단 기준이잖아요. 뭐뭐로 알 수 있다. 뭐뭐로 알 수 있다. 속담이죠 이거. 친구 잘 사귀란 얘기예요. 사람은
그가 사귀는 컴퍼니 친구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판단 기준이라고 바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부적인 전치사 용법을 묻고 있는 겁니다. 29번 since, because of, until, as soon as를 물었다. 4번 탈락. as soon as는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와야 되니까 탈락이고요. 자, 내용으로 가야 될 텐데 오른쪽에 has been 형광펜 현재 완료랑 같이 쓰는 애 1번입니다. beginning of the year는 과거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쭉 내가 이렇게 했다고 쭉 라인의 개념이라고 그럼 since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랑 같이 다니는 겁니다. 30번 by which what why to which 빈칸 앞에 the extent 형광펜 일단 2번부터 탈락시키십시오. what 앞에는 절대 명사가 와서는 안 됩니다. 뒤에 Buddhism has affected nearly every corner of Asia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완벽한 문장이 왔어요. 그러면 1번, 3번, 4번 다 됩니다. 구조상으로는. 그런데 3번 탈락. Y가 완벽한 문장을 이끌고 앞에 혹시 명사를 쓰게 되면 reason이 와야죠. Y는 reason하고 같이 다니는 겁니다. 자 이제 by를 쓸래 to를 쓴데 요거는 전치석 플러스 휘치는 완벽한 문장이 오는데 앞에 오는 명사에 따라 쓰는 전치사가 달라집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빈칸 앞에 있는 명사는 선행사라고 하는데 그럼 평소에는 그 전치사가 extent 앞에 쓰이는 애예요. 그게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바람에 뒤에서 설명하는 거라고. 자, 제가 발음하는 거에 힌트 정답이 담겨 있습니다. extent extend to 4번이라고 다른 책에는 없는 걸 한번 써줘 볼까요?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내가 이렇게 명사가 나왔는데 전치사 플러스 휘치가 나오면 일단 구조는 ED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그거부터 따질 줄 알아야 돼요. 문장에 대해서 완전한지 불완전 관계대명사는 이제 불완전 문장이 오는데 전치사 플러스 휘치는 전치사 플러스 whom 전치사 플러스 휘치는 완벽한 문장이 오는 거예요. 왜? 관계대명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요 명사가 뭐냐에 따라 쓰는 전치사가 정해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정해져 있는 애들 있다고. 이건 여러분하고 저하고만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런 거 정말 잘 나오거든요. 세부적인 전치사까지 물어보는 건데 지금 나온 것처럼 정도거든요. degree, extent. 근데 재미삼아 하는 게 우리말로는 정도, 영어로는 extent, degree, extent, 우리말로 정토, 정토, 정도니까 정토, 이렇게 외우는 거라고. 그래서 to which라고. 그 다음에, reason은 for which고요. 이유를 나타낼 때는요. 한 단어로면 why가 되는 거고요.
뭐, 얘는 되게 많은데. 뭐, 이 정도 해볼까요? 이제 평소에 같이 다니는 전치사요. 잠깐. 전치사 플러스 위치, 그래서 선행사로다가 위치 안 하면, 원래 이 명사들 앞에는 이 빈칸에 들어가는 전치사가 오는 거예요. 이 명사 앞에는 이 전치사가 짝꿍이라고. 그러니까, 정도를 나타내는 말 앞에는 to가 올 거고, reason을 나타내는 말 앞에는 for가 오는 거고, means나 method 앞에는 얘가 오는데, 얘를 앞에다 놓고 설명하니까 전치사가 뒤로 빠진 거라고 설명하느냐고. 얘 같은 수단 방법이야. way도 수단 방법, means나 method도 수단 방법이야. 그런데 쓰는 전치사가 다릅니다. 얘는 ins고요. 얘는 by 쓰는 거야. 이거 해줬는데 속도, 비율, 비용, 가격을 나타내는 말은 at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외워야 돼요. 이해도 필요하지만 문법이 어휘처럼 암기를 필요로 하는 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요 애들을 추상명사라고 하는데 이 추상명사들이 얘랑 다니면 부사 형성을 합니다. 가령 이, 아이고, 얘기할 뻔했어. 이거 플러스 is 하면 쉽게야. 그래서 이거를 문장을 해석할 때는 되게 문법에 충실한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 관계대명사 이제 꾸민다고. 에헤헤헤 한 쉬움, 어려움,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내려가면서 해석하라고. 주어는 동사 했는데 요 명사 플러스 전치사, 요 명사 플러스 전치사를 쉽게 이렇게 하는 거야. 쉽게. 이거 하게 주어는 동사한다라고 내려가면서 해석하는 거라고. 몸 하는 쉬움 이런 게 아니라 쉽게 주어는 문제를 뭐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래서 예 플러스 요 명사는 부사가 되는 게 쉽게, 어렵게, 조심스럽게, 친절하게, 참을성 있게, 신속하게, 유창하게, 잔인하게, 정확하게, 위험 있게, 품위 있게라고. 단어 모르는 건 사전 찾으시면 돼요. 그게 위드라고. 31번. 야, 뭘 낸 거지? 일단 빈칸 앞에 콤마 형광펜. 개만 갖고 한번 해볼까? 1번 탈락, 2번 탈락. 왜 그러냐면 where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기 때문에 주어 동사 이렇게 완벽해야 돼요. was부터 나오고 이런 난리 치우면 안 돼. where 뒤에는. 그래서 1번 탈락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왜 탈락이냐면 왼쪽에 trail 주어 표시, went 동사 표시, 2번에 it 주어 표시, was 동사 표시, where 동그라미, 다시 was 동사 표시. 동사가 3개 나오면 접속사가 2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탈락. 얘 뭐요? discovered, pp는 네가 갑자기 거기서 왜 나오냐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south pass를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re이 받고 where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니까 주어 be pp 주어 플러스 수동태는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32. 아, 조동사 물어봤네. 빈칸 앞에 for fear that 형광펜. for fear that lest. that은 should랑 같이 다니고 우리말로는 멈하지 않도록. 이론 설명은 앞에서 다 끝난 겁니다. 저는 문제만 풀 거예요. 답은 3번입니다. 얘 더 중요한 문법은 절대 우리말로 뭐뭐 하지 않도록이라 해서 낮과 함께 못 다닌다는 거. For fear that should last. That should는 부정의 뜻이긴 하지만 절대 낮과 함께 못 쓰는 겁니다. 답 3번이고요. 자, 빈칸. 그는 restless person. 왼쪽에 kept 형광펜. 과거 사실일 때 조동사를 등장시키면 have pp 쓰라고 그랬습니다. 3번, 4번입니다. 꽤나
불안한 사람이었었음에 틀림없다. 왜? 이 도시 저 도시 맨날 옮겨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4. 위시삼각형 써나 현재. 그러면 뒤에는 가정법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가 오는데 도대체 시간 판단이 안 돼. 그랬더니 이거 웬걸 고마워요. 왼떡 오른쪽에 would have enjoyed 형광펜. 가정법 과거 완료스라는 얘기입니다. 3번이 답입니다. 35. 뭐를 냈을까나. 어머나 앞에 demanded 형광펜. 요구 제한 명령형 동사가 나오면 시제 인칭에 상관없이 should 원형 쓰든지 should 빼면 원형만 남든지 2번이 답입니다. was를 b로 바꿔야 됩니다. 예? 그랬더니 36번 한 번 더 연습시키네. requirement 형광펜. 요구 제한 명령형 동사뿐만 아니라 명사까지 아니 형용사형까지 댓을 끌고 댕기면 아이고 사투리 쓰면 안 되는데 댕기면 댓을 끌고 다니면 역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 뒤에 will have to를 싹 지우시든지 should를 써놓든지 그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넣다 뺐다 다 할 수 있는 알겠어요?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겁니다. 37번 could have passed. 어머나 가정법 과거 완료를 먼저 썼구만. but 형광펜. 그러면 뒤에는 직설법 과거가 나와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조동사 또 못 씁니다. 대시 뒤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만일 뭐하지 않으면의 뜻을 갖고 있고 but 앞에는 가정법 시제가 오는 거고 but 뒤에는 직설법 시제가 오는 거라고. 이거 설명 다 했지? 네. but 하고 otherwise. 내가 팔 벌리면서 회전까지 한 사람이야. 그래서 did not have, 아니 저기 might not have를 might만 지우고 did로 바꾸면 돼요. 직설법 과거. 38. if 동그라미 맨 오른쪽에 in plus 연도 형광펜. 과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had built 1번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법 확인하란 얘기인데 4번 맞았네. 오른쪽에 now 손으로 가려봐. now가 없었다면 맞는 거야. 손 떼봐. now 형광펜. 얘는 가정법 과거로 가야 돼. 그래서 wouldn't have been이 아니라 wouldn't be가 돼야 돼. 혼합가정법입니다. 39번 1번 not only 동그라미 but also 동그라미. 상관접속사는요 서로 연결하고 있는 구조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not only 뒤에는 lost라는 동사가 왔고 but also 뒤에는 명사가 왔습니다. not only를 lost 뒤로 옮겨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요 지금 맞는 거 그러는 건데 출제자의 심리가 절대적인 건 아니어도 어차피 1, 2, 3, 4 푸나 1, 4, 3, 2 푸나 똑같은 거지. 시간적인 순서는. 그러면 1번 풀고서 답이 안 나오면 4번으로 가는 거야. 독해하듯이 하는 거야. whether 동그라미 or not 형광펜. that은 절대 못 씁니다. or하고 다닐 수 있는 애는 whether밖에 없습니다. 주어 자리는 is coming 끊고 거기까지가 주어고요. has 수일치기라서 맞고요. not 형광펜 저 뒤에 yet 형광펜. 제가 not하고 낫의 위치에 따라 스틸과 예세 순서를 얘기했습니다. 예시 뒤에가 있는 것 정확히 맞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나머지 왜 틀렸나 볼까요? 3번 as 형광펜. 이렇게 as가 접속사가 중간에 절을 끌고 나올 때 앞에 형용사 부사 분사 나오든지 명사 나오든지 해서 양보의 구문을 이끄는데 명사 나오면 절대 무관사입니다. 어 빼야 돼. 어를 빼라고요. 어. 어 쓰면 안 된다고 그 구문에서. 2번 don't know 형광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동사 표현 뒤에 더군다나 저 오른쪽에 or not 형광펜. 불확실성을 나타낼 때는 that 절대 못 씁니다. 거기 whether나 if도 됩니다. or not이 뒤로 빠져 있을 때는 whether를 쓰든 if를 쓰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or not이 접속사 뒤로 따라오면 whether밖에 안 되는 거 if
오늘 안 됩니다. 40번. 뭐 금방 한 거 하나 있다. 3번 S 형광펜. 그래서 3번에 지워야 되고 비록 여자긴 하지만 안 됩니다. 자, 4번 풀어볼까? Because 동그라미. Because는요, 이거 지우고 해볼까?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법으로 따지면 이건 이렇게만 써놓고 일단 말로 설명드릴게요.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요? 주절이라고 불러요. 아우, 이렇게 하니까 편하다. 안 물어보고 그냥 싹 혼자 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어. 접속사 없는 애는 주절이야. Because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주절 앞에 오든 주절 뒤에 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의미로 따지면 A이기 때문에 B라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B가 학교에 결석했다? 아팠기 때문에. 뭐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거, 학교에 결석한 거. 얘랑 비교하는 애가 누구냐면 얘는 반드시 콤마 찍어야 됩니다. 요건 대등접속사예요. 얘는 이 B라는 결과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요. 비에 대한 이유를 A에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B다. 왜냐하면 A이기 때문이지, 이런 거예요. 그럼 얘 한번 직접적인, 여기서 이제 얘가 설명했지만, 이 for에 대해서 구조상 문법은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대등접속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야지 because처럼 문두로 빠진다든 이래선 안 됩니다. 절대. 자, 이제 의미 파악해 볼까요? 거기는 because도 되고 for도 되는데, 자, 뒤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니까 flowers, 꽃들이 피기 때문에 봄이요. 그러면 겨울에도 꽃 피면 빨리 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피 만발한 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봄이 된겨? 아니면 봄이라는 거에 대한 이유를 부연 설명해야 돼? 부연 설명밖에 안 되는 거, 이런 경우는. 그래서 because를 for로 바꿔야 됩니다. 봄이다. 왜냐하면 꽃들이 만발하기 때문이지, 이렇게 해야지. 꽃이 만발하니까 봄이 아니, 봄이다, 이런 건 안 되는 거라고. 하나 더 해볼까요? 얘도 만약에 이게 맞는다면 여기서부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해야 돼. 제공해야 된다고. 새들이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이야. 그럼 밤에도 새가 노래하면 빨리 아침이 돼야 돼. 얘도 because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for가 돼야 되는 거라고. 아침이다. 왜냐하면 새들이 지적이기 때문이지, 이런 거라고. 부연 설명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2번, bread and butter. 과연 빵과 버터가 따로따로냐? 그녀가 평소에 먹는 아침 식사.
버터 바른 빵,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 단수 취급이에요. 아가 아니라 이즈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즈 삼각형. 후 동그라미. 후는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플러스 절은 간접의문문이고 간접의문문은 명사절이고 명사절이라 하면 가주어니까 진주어 되고 매러스는 중요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완전 자동사고요. 리들은 부정의 부사니까 정확히 맞다고. 누가 진리를 찾아내느냐는 거의 중요치 않습니다. So long as 동그라미 부사절 이끄는 뭐만은 한 The truth is found 수동태까지 완벽히 맞는 겁니다. 1번이 답입니다. 41. Rest should 형광펜. 아까 얘기했습니다. For fear, rest. 얘네가 should랑 같이 다니면 not과 함께 절대 못 다닌다고요. 2번. So 동그라미, as 동그라미. 요것도 가끔 이제 문제를 삼는데, 이건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너무 몸에서 뭐뭐하다. 얘는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뭐하기 위하여. 그 예문 하기 전에 요 예문 하나 갖고 해볼까? 이 문장이 맞는다면 어떤 해석이 되냐면 그는 그 소문을 믿기 위해서 멍청해졌다. 그 소문을 믿기 위해 멍청해졌다? 너무 멍청하니까 믿은 거 아니야? 그래서 소의 위치가 인류화해야 되는 거라고. 붙어 다니면 목적이 되는 거야,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럼 여기서 so as to가 맞는가 볼까? 그 소년 너무나 총명해서 그 긴 시를 run by heart 암기했다. 되잖아요, 똑똑하니까 암기할 정도. 이거를 so as to를 붙여놓으면 그 긴 시를 암기하려고 똑똑해졌다. 말이 안 되지. 인과관계가 돼야 되니까. 자, when years went on, 콤마 형광펜. 이거 많이 틀립니다. 맞는다고 보거든요. 답은 2번이에요. 그럼 얘 틀렸다는 얘기인데 뭐가 틀린 거냐면 구조상으로는 맞지만 웬이요? 콤마 찍어서 부사절로 쓰이면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아는 뜻 뭐뭐 할 때야. 그 뜻 하나밖에 없다고. 오른쪽에 Mary Earl 형광펜. 비교급입니다. 여러분 비교급이 나오면 비례관계라고 하는 거야. 비례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웬이 아니라 as야. 결론. 비교급 나오는 데에 어떤 접속사 문제가 관련이 되면 as로 다 바꿔놓으라고. 그래서 when이 아니라 as를 써서 뭐뭐함에 따라, 뭐뭐함에 따라 이런 거라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그는 점점점 행복해졌다 이런 거라고. 비례라고 하는 게 비례 알겠어요? 그걸 as로 바꿔야 된다고. 자, 4번 설명 뭐가 틀렸냐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부정의 부사라고 하는 거야. 거의 뭐뭐 않는, 좀처럼 뭐뭐 않는. 얘네들은 그
그냥 동사를 일단 꾸며. 아, 유라켄은 거의 도서관 안 가. 좀처럼 도서관 안 가. 공부도 안 해. 뭐 도서관에 안 가. 이런 거라고. 부사는 동사 꾸미는 거야. 퓨나 리들이 어가 있으면 긍정이지만 어가 없으면 거의 뭐뭐 없는이라는 부정 형용사. 이건 부정의 부사라고 하는 거고. 얘네들은 명사 꾸미는 거야. 거의 어떤 명사도 없다. 물론 당연히 퓨는 복수 명사여야 되는 거고 리들은 셀 수 없는 명사 오는 건 기본이고요. 이렇게 내비둬도 돼. 라켄이는 거의 도서관 안 가, 좀처럼 안 가. 그 쌍둥이들 사이에는 거의 차이점이 없어. 이렇게 하고 말을 끝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인간미가 안 넘치거든. 진짜 유라켄이가 도서관 한 번도 안 갈래나? 거의 안 갈래나? 갈 때도 있겠지만이라는 여지를 남기는 거야. 그때 자, 비록 뭐뭐 하기는 하겠지만 양보지. 양보를 나타낼 때 줄임말로 가장 많이 쓰는 양보는 도우가 아니라 if예요. if도 조건만 있는 게 아니라 양보도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동사를 설명하는 구조에서는 if ever를 써서 뭐뭐 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거예요. 여기 봐봐. 그래야 문장이 더 멋있어지는 거야. 라켄이는 거의 도서관에 안 가. 가기는 가겠지만 거의 안 가는 거고 그 쌍둥이들 둘 사이에는 거의 차이점이 없어. 있기야. 있겠지만 명사 나왔죠. 이렇게 부정문에서 쓰면 if any 쓰는 거야. 리들 형광펜, 호프 형광펜. if ever 손으로 가려봐.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삽입구인데 그 사람이 회복할 가능성은, 희망은 거의 없다고. 정말 없을까? 있기야. 있겠지만 이런 거라고. 그게 if any가 돼야 된다고. 칠판의 오른쪽 빨간색이라고. 42번. We cannot, not 삼각형 빨간색으로. 부정문 형성됐습니다. 콤마 nor 형광펜. 부정의 연속이고요. nor 뒤에는 의문문 어순의 도치가 돼야 됩니다. 틀렸네요. 더군다나 이미 nor는 and not의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문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럼 맞게 고치려면 we cannot을 다 지워버리고 can we라고 바꾸면 돼. can we. 4번으로 갑니다. Not a day passed by without 동그라미. without은 전치사입니다. 주어 동사 오면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누구 자리인지는 잠시 후에 밝히기로 하고요. 미리 얘기할까요? not이 부정문이지. 우리말로 하면 하루가 지나가지 않는다지. without은 뭐뭐 없이 전치사인데 주어 동사 같지? 일단 but으로 바꾸세요. without에 해당하는 접속사는 but이요. 뭐뭐하지 않는 애 뜻. 전치사로는 without이고 접속사로는 but이라고. 그래서 구문인데요. 구문은 두 번째 이야기고 첫 번째 문법을 풀 때는 전치사 접속사의 역할론을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without 뒤에는 주어동사 못 오는 거라고. 이제 고쳐놓고서 내가 구문으로 이제 영작으로 나올 걸 대비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선생님 나시 맨 앞에 왔는데 내가 이렇게 써놓으면 부정문이란 얘기야. 어떤 식으로든 노가 오든 나시 오든 부정문이란 얘기고 not뿐만 아니라 I cannot, never 다 포함하는 게 그냥 not으로 할게요. 위다웃은 주로 ing입니다. 얘를 b라고 할 거고요. 벗 뒤에는 주어 동사 와서 b 이렇게 하는 거예요.
A하기만 하면 B한다. A하기만 하면 반드시 B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그는 지가 저지른 일 맨날 후회한다고. 알겠어요? 리펌터브 후회하다 후회하다. 자, 3번 With a view to 밑줄 to 형광펜. 내가 to에다가 형광펜 하는 순간 다 ing야. 내가 이 얘기 했을걸요? 원래 to 플러스 ing는 잘 안 쓰이는데 내가 외운 거 빼고 to 플러스 ing는 반드시 외우라고요. 그래서 얘는 to studying이 돼야 된다고. 2번은 so long as 뭐만은 한 부사절 접속사 시간의 접속사 조건의 접속사입니다. 답은 2번이 맞는 거예요. 자, 37쪽 문법 2회로 갑니다. is suddenly에다 밑줄 쳤다. 출제 의도가 두 개인데 suddenly의 역할. 일단 Mary is 주어 표시, is 동사 표시, certainly 손으로 가리고 not 삼각형 부정문 이룬 거고요. 여러분 가릴 때는 혹시 오른손잡이면 왼손으로 가려야 오른손은 필기가 되는 거예요. Thus, the only source 주격 보호 표시. 지금 손으로 가리네. 있어야 돼?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 애 부사지. 손 떼봐. is 형광펜. 비동사죠? 위치까지 물은 거야. 품사의 역할론까지 물은 게 아니라 suddenly는 빈도 및 정도 부사라고. 정도. 빈도나 정도 부사는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오는 거라고. 그래서 위치까지 정확히 맞았고요. 이번에 인터퍼스널에 밑줄 쳤다고? 아, 형용사잖아. 그럼 뒤에 나오는 인티머시를 꾸몄으니까 맞다고. 그 다음에 4번 스틸 손으로 하려봐. 역시 서튼이하고 똑같이 물어보는 거야. 그럼 스틸도 빈도 정도 부사긴 한데 비동사 뒤에 왔고요. 이 스틸은 내가 옛하고 구분 설명했을 텐데 얘는 긍정문, 부정문, 의문은 어디든 다 쓰인다고. 맞는겨. 답은 5번이요. 어, 선생님 우리 사지선다인데 왜 오지선다를 내셨나요? 어, 기출문제니까. 서울시. 그래서 그대로 한번 실어줘 본 거라고. 답 5번인데요. 여러분에게 익숙치 않은 문법인데 기출문제라고. 시험에. 그래서 설명드리려고 제가 실어놓은 건데 most of 밑줄 쳤다고 Americans 틀렸네요 이런 거야. 뭐가 틀렸냐면 제가 이제 앞에 문법 총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총정리를 100개의 구문으로 해줬는데 수일치 얘기를 했다고. 수일치 중에 부분 표시를 나타내는 말 어부가 있다고. 그럼 부분 표시 다 안 써도 되지. 그 중에 하나가 most라고. 뭐뭐의 대부분. 부분 표시 어부가 나오면 명사가 나오는데 요건 책에서 설명을 안 해놓는 겁니다. 웬만한 문법책에서는. 어떤 부분을 나타내려면 모르고 있는 부분은 설명이 안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 거에 명사의 부분을 설명하는 게 맞는 거야. 결론. 부분 표시 어부 뒤에는 반드시 한정사가 꼬가야 됩니다. 명사를 설명하는. 그 대표적인 애가 더, once, this, this, 뭐죠, 4인방 정도 하면 되겠네요. 뭐. 대시나 도수. 이런 게 꼭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틀린 문장입니다. 부분 표시 어부 뒤에는 명사 설명할 때 저 빨간색에 해당한 한정사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럼 지금 그냥 most of Americans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렇다고 여기다가 한정사를 붙일 거냐? 그것도 아니요. most는 이렇게 대명사로 쓰이는 부분 표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most는 그냥 저 혼자 형용사로도 쓰이는 거 대부분의. 그럼 어부만 손으로 하려봐. 그럼 맞겠지. 대부분의 미국인들. 그래서 어부만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ost of의 성립 요건을 알아야
어부를 뺄지 말지 쓸지 이런 거를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거라고. 자, 3번 먼저 풀겠습니다. A번은 amendment 뒤에 무슨 전치사 쓰라 그랬어. 그럼 어부인지 투인지 아씨 유락현한테 배우길 감사하지 뭐 이런 거야. 근데도 잘 모르면 일단 접어놓고 B번에 keep 형광펜 왼쪽에 3번 아니면 5번이에요. keep은 금지 방해 동사입니다. prevent, stop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금지 방해 동사는 푸름하고 같이 다니는 겨. 자, 이제 3번이냐 5번이냐인데 A번 앞에 amendment 이렇게 돼 있지. amendment에 A 형광펜 그거 뭐를 줄인 접두어냐면 어드야. 그런데 M자 때문에 어드먼 이러면 이상하니까 amend 이렇게 된 거라고. 어드 계통에 접두어가 이끄는 단어가 나오면 전치사 누구랑 관련이 있다 그랬어. 투 잘한다. 3번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amendment, amend가 이제 고치다 수정하다인데 뭐 여기서는 이제 수정 법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constitution을 대문자로 썼지. constitute가 구성하다 또는 헌법을 제정하다야. 그래서 헌법은 하나밖에 없는 고유명사로 보는 거라고. 그래서 대문자로 씁니다. 헌법은 고유명사처럼. 또 이제 컴플레인 나올까봐 잠깐 써줄게. 저는 어휘를 안 듣는데요. 막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불만이 제기되면 또 내가 미안하잖아. 어드 계통은 전치사 투랑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맨먼 어든데 원래 발음 때문에 탈락 현상이 벌어진 거라고. 써줄게. 한꺼번에 쓰면 되겠군. 아니 건너뛰기도 하는데. 에이. 요건 경찰 기출문제. 경찰 기출문제라고. 이건 문법 시험에 나온 거야. 일반 행정기계 2018년에 19년인가? Attribute A to B. A를 B 탓으로 돌리다는 거야. 이걸 유식한 말로 접두어라고 하는 게 접두어. 단 앞에도 묻는 말. 접두어는 전치사나 부사의 역할을 하고요. 같이 100%는 아닌데 80, 90%는 그 접두의 뜻에 따라 전치사가 정해져서 쓰는 거라고. 우린 이걸 다 어드 계통에 접두라고 하고 얘네들은 투랑 같이 다니는 거예요. 뜻 알려드릴게요.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뭐뭐에 따르면
그런데 이걸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드는 투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더 써줘? 되게 많은데? 자꾸 쓰고 싶어. 나 욕먹기 싫거든. Adhere to. 고수하다. 고수하다, 집착하다, 따르다, 지키다는 거야. 어코딩 투 몸에 따르면 그봐 몸에 따르다 똑같지 않아? 막 어디로 이런 거야. 어댑 이거 기출 문제야. 그러면 거꾸로 얘기합니다. 이건 문법적인 특징인데 어드의 계통이 나오면 투랑 다닌다는 거. 거꾸로 얘기하면 어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 내용을. 어머 그랬더니 빈칸 뒤에 투가 보여. 그러면 어드 계통에 골라내면 돼. 한번 해볼까? 내가 예상 문제 놓은 거. 나와라.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나와라. 아이씨 안 보인다. 갑자기 하려면 또 이게 잘 안 보여. 찾았다. 하나만 해볼게. 102쪽. 교재 102쪽. 14번. 교재 102쪽 14번. 이건 어휘 문제야. 아 모르겠어. 내용 한 개도 모르겠어. 단어도 잘 모르겠어. 근데 유락현이가 알려준 대로 해봐야지. 빈칸 뒤에 투 형광펜. 답은 비번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옆에다 써놔. 땡큐 유락현. 암시하다 암시하다. 그래서 앞에 뭐라 그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는 멘션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암시만 할 뿐이다는 거. 여기 있잖아. 알러드트 암시하다. 엑시드 어센트 동의하다. 어드벌 투 몸에 주의를 기울이다. 얘는 서너 번 나왔는데 또 나올 것 같아 나는 얘. A를 B 탓으로 돌리다는 거야. 얘는 발음 때문에 어드스크라이브 이상하니까 D자 뺀 거라고 아까 어맨드처럼. A는 B 때문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A를 B 탓으로 돌리다 해도 된다고. Be addicted to 몸에 중독되다. 비 어플라이드 투 몸에 전념하다. 잠깐 요 세 개 수동태지. 어디서 온 거냐면 완셀프 설명했잖아. 완셀프 취하는 애들은 수동으로 바뀌는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 에딕 완셀프 투에서 온 거라고. 어플라이 완셀프 투에서 온 거고 어커스텀 어클러메이트 완셀프 투에서 온 거라고. 그럼 이 투 뒤에는 ing 오는 거라고. 이건 전치사 투기 때문에 ing 오는 거라고. 다 얘네들 알겠어요? 얘는 몸에 익숙하다 이런 뜻이야. 어댑트, 어드저스트, 적응하다. 몸에 적응하다. 어휘도 늘고 문법도 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3번을 맞출 확률은 정말 어휘를 공부를 정말 많이 해가지고 눈에 어멘드먼트를 너무 자주 보내 빼고는 고민하다 찍든지 이런 거라고. 근데 여러분은 어드라는 접두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뜻이고 뭐고 간에 자연스럽게 투를 골라내는 거라고. 이게 어근에 근거하는 문법을 풀어내는 거예요. 이걸 어휘형 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출문제니까 내가 직접 보여준 거라고. 자, 2번은 설명이 조금 길어질 것 같고 잠깐 쉬었다가 2번부터 계속 진행시키겠습니다.